술만 신으면 친구니까. 아우, 여보세요.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듣고 뭔 답을 해야지. 아이고야. 얘기하는데 그렇게 가? 시끄러워. 뭐가 시끄럽긴. 좀 들을 땐 좀 들어, 이 양반아. 결혼 얘기가 나오니까. 은연 중에 어머님이 결혼이라는 또 얘기를 하시는 거에 좀 나름 전 좀 충격을 받았고 골이 좀 없어지면서 좀 더 가까이 붙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. 함께 했던 어릴 때 그런 장소를 또 찾아가서 같이 하다 보면은 좋은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주은이랑 함께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. 아, 무슨 계획이 있어요? 네. 아, 부모님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는. 나 오늘 날씨 좋다, 그치? 나오니까 좋지, 준아? 응. 엄마, 아빠도 좋지, 날씨? 아, 두 분이. 할머니, 할아버지 너무 예쁘고 멋있어. 아니야. 아, 우리 준이 말 예쁘게 잘해.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. 이래서 손주, 손녀들이 그 중간에 어른들이 못하는 어색한 이 완충작용을 또 하는 맞아, 거야. 맞아, 해줘요. 어머니, 아버님 모시고 내가 여기에 이제 나온 이유는 데이트. 데이트 시켜드리려고 나온 거예요. 데이트는 무슨 데이트야. 아이, 민망하시니까. 아들이, 그러면. 아, 그러냐. 고마워하는 거야. 맞잖아. 맞지? 가는 거 같아. 아, 이 두 분은 네. 아버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을 가지고 어머니가 또 바로 공격 들어오시네요. 네, 네. 그 아버지가 또 지지 않아요. 근데 요것도요,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으니까 저런 말싸움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. 아하. 정말 싫으면 대꾸도 안 해요. 오늘 일단은 월미도를 아 월미도 월미도 가서 월미도에서 영종도 들어가는 배를 탈 거야. 아하. 어, 영종도. 어. 월미도에서 아, 예. 또 영종도로 들어간 뒤에 을왕루수. 오. 오.